안녕하십니까, 이피디입니다. 드디어 이피디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. 지난번에 시골에 갔다가 시골에 있는 한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하다가 뒷문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열다가 그냥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. 지금 초점이 잘 안 잡히냐? 보이시나요? 초점이? 내가 노안이라 그런 거야. 지금 화면이 작아서 그런 거야. 보이죠? 여기하고, 아, 초점 진짜 못 맞추네. 핸드폰으로 찍어봐야겠다. 바탕이 흰색이라 그런지 초점이 잘 안 보이는데, 요 부분하고요. 그리고 여기까지. 아, 이거는 먼지구나. 오우, 다행이네. 오우, 다행이네. 나 여기도 긁힌 줄 알았어. 자, 여기 긁혔습니다. 여기 두 군데. 그리고 여기도 긁혔네. 까졌습니다. 그리고 또 있냐 없냐. 테일게이트가 올라올 때, 아, 늦었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.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멍하니 보고 있다가 그냥 득 긁혀버렸어요. 긁히고 나서 제가 후회되는 게, 그 처음에 영면한테 차 서비스 받을 때 이쪽 부분에도 그 PPF 있죠, 보호하는 거, 이쪽도 해달라고 할 걸 잘못했습니다.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, 영면이 서비스를 해준 거는 앞뒤 문짝만 이렇게 해줬어요. 지금 보시면 PPF 붙어있죠?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문짝만 해줬는데, 그냥 해주니까 아, 고마워요 이렇게만 생각했죠.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였어요. 산타페 신형이 이 지금 트렁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얘기를 해달라고 할 걸 잘못했다. 혹시 신규로 처음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영면한테 꼭 이 테일게이트에 PPF 해달라고 반드시 요청하세요. 이거는 필수. 왜냐면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 하지만은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도 아차 하는 순간에 이 정도면은 열리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.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길어요. 문이 열리는 순간에 제가 어느 정도 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은 차키를 가지고 이걸로 높이 조절을 딱 해가면서 하면 됐는데, 자, 더 올라가죠? 그리고 닫을 때도 중간에 멈출 수가 있잖아요. 이걸로 하면은 이렇게 딱 멈추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썼죠. 혹시라도 뒤에 벽과의 간격이 긴가 민가 하신 분들은 키를 들고 반드시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가다가 어? 아니 하면 탁 멈춰버리는, 딱 멈춰버리고. 그것까지 너무 신경을 못 쓰고 나의 그 거리 감각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. 그래서 여기를 도장을 해보려고 합니다. 셀프로 한번 발라볼게요.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것이 붓펜인데요. 페인트칠, 셀프로 도장을 할 수 있는. 큰 부분은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 아주 조그맣게 지금처럼 살짝 긁힌 부분은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, 이게 종류가 이 색깔을 잘 맞춰야 돼요. 색상이 제 것이 이게 화이트 펄이잖아요. 근데 무조건 화이트 색깔로 하면 안 되고 색상을 확인할 때는 색상에도 이 코드 번호가 있어요. 품번이 있어요. 확인할 때는 운전석 문짝 쪽에 이곳에서 색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은 도장에 따따 2라고 돼 있어요. WW2. 물론 그 색상이 100% 정확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차에 가장 적합한 색상이 바로 따따 2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인터넷에서 이것을 구입을 하거나 뭐 자동차 용품점에서 이것을 구입하면 되는데요. 근데 나는 이거 두 개가 필요 없는데 왜 두 개가 왔나 했더니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. 저거 조그만 거 바르는데 두 개 하면 값도 두 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. 설명서를 보면은 1번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덧칠을 2번을 하라고 돼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따따 2-1, 따따 2-2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습니다. 이걸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이걸 위에다가 덧칠을 합니다. 이것은 일반적인 페인트 도장 부분을 감춰주는 거고, 이거는 그 위에 펄 느낌을 나게 하는 두 번째게 되겠고요. 그리고 더 완벽하게 하려면은 이걸 바른 다음에 마지막에 코팅을 해줘야 되는데, 투명 코팅,
그러면 투명 코팅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까지 신경을 못 썼네요.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3번 보면은 건조가 확인된 상태에서 도장면 위에 투명 클리어 페인트로 반드시 도장을 하여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. 그렇지만은 그냥 뭐 펄까지 원투로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. 부위가 워낙 조그맣기 때문에 뜯어볼까요? 붓펜이라고 하는데 진짜 붓처럼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. 그냥 처음에는 솔직히 화이트 펜으로 그냥 대충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따따2의 원 1번이죠. 흔들어주랍니다. 흔들어주세요. 흔들어주고 이것이 무엇이요? 그냥 화이트 같은데?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줬어요. 이걸 한번 발라볼게요. 아, 초점 진짜 워낙 부위가 워낙 작아서 초점 고정을 해놓고 할게요. 야, 진짜 이런 거 할 줄은 몰랐다. 이거 지금 촬영하면서 하느라 좀 힘드네. 처음에 바를 때는 한 번만 바르면은 그래도 좀 티가 나기 때문에 이걸 한 두세 번 바르라고 합니다. 아이고, 이거. 흘렀습니다. 괜히 뚜껑 열어보다가 이게 붓처럼 생긴 게 아니고 너무 뾰족해가지고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몰라가지고 한번 열어보다가 안에 있던 액체가 다 흘러버렸어요. 냄뱅. 근데 무슨 이게 붓이야?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? 붓 모양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? 드렁크 매트의 중요성을 오늘 느끼게 됩니다. 자, 모양이 붓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샥샥 발라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. 이렇게 뾰족하면은 이게 섬세하게, 아, 원래 이런가? 어디, 한 번 더 열면은 어디선가 붓이 나올 것 같은데? 아, 나오는구나? 에이. 그러니까 붓이라고 했겠지. 아, 요즘 이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지? 그러면 아까 그거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시 바르겠습니다. 진작 이렇게 써야지. 아이, 나이 먹으니까 이제 대가리가 안 돌아가. 됐죠? 이제 좀 이쁘게 됐네. 죄송합니다. 아이, 진짜 혼자서 지금 카메라 찍고 이거 하느라고 막 흘리고 이 액체 지금 뒤집어져가지고 액체 흘러나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. 나도 촬영 보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, 이거. 자, 일단 한번 발랐고요. 흠은 많이 사라졌는데 이 상태로 10분에서 20분 정도 말리라고 하네요. 이 화면이 흰색이라서 초점 맞추기 진짜 힘들어요. 죄송합니다. 자, 이제 다 마른 것 같습니다. 20분 정도 지났는데요. 이제 펄을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흰색은 그냥 페인트만 하는 거기 때문에 광택이 안 나는 거고 2번 펄을 해줘야지 광택이 나서 주변과 비슷하게 되죠. 두 번째 할 때는 여러 번 덧칠하면 안 되고요. 딱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면 됩니다. 그러라고 사용 설명서에 되어 있더라고요. 자,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지금 제가 초점을 잘 못 맞춰서 그런데 뭐 눈에 티나지 않을 정도로는 됐어요. 산타페 신형은 뭐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는 드는데 트렁크 문 열 때 이 간격 조정하는 것 반드시 신경 써야 하고요. 그리고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에 처음에 출고할 때 영맨께 PPF 꼭 해달라고 문짝뿐만 아니라 이 뒤에도 꼭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